밑에다가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린 게 세계에서 가장 큰 벽화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신기록 같은 거 올리는데 그런데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영어도 있고 그림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밀밭에 이제 밀을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점점 자라서 이제 가을이 되면 걷어들여요. 저 끝부분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여기에 탑승하신 분들은 이따가 오실 때 또 가다가 왼쪽으로 보시면 잘 어떤 그림이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여기는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 건물이에요. 창고 건물인데 이렇게 야외에 저 문 같은 거 보이시죠? 107, 108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이렇게 대형으로 크게 야외에 벽화를 그렸고요. 이야기하는 동안 이제 월미공원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월미공원역에 내리실 분은 내리셔서 여기 공원에 보면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정자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계시던 궁궐, 정원, 그 다음에 양반들이 이렇게 정자 짓고 있던 곳, 그 다음에 기와집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물범가 타고 월미산에 올라가실 분들은 이 월미공원역에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저희 바다 열차가 서서 내리시고 또 다시 탑승하시는 분 탑승하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